이 도로 보통 얘기하면은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뭐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여긴 내 땅인데 왜 함부로 통행하느냐. 그래서 뭐 철조망 세워놓고 길 막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것이 네. 그 개인 통로인 경우에는 네. 또는 다른 길로 통해서 막을 수, 저기 다니는 길이 없다고 할 때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보면 예를 아셔야 될 것이 법은 필요할 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법이 도로에 대한 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도로법 위한 도로, 그렇죠. 지적법 위한 도로, 산업법 위한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위한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 위한 도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도로법 위한 도로가 지적법 위한 도로도 되고 건축법 위한 도로도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도로법 위한 도로는 아니고 개인 땅인데 통로로 쓸수 있고 있을 때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 사용수거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다가 사용수거 쓰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철수한테 사용수거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너는 안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될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따져봐야지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군요.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거죠. 보면은 민법에 의해서는 개인의 저기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한번돈 주고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또 너는 그걸 갖고 사람 바뀔 때마다 두번세번네번 맞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 그쵸, 아니냐?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았으면 또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것은 건축법에 있는 거고 민법에는 남의 땅에 사용하니까 그돈 받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과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건축법을 한다고 하면 막지 못한다. 민법을 한다면 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랑 지금 보면 그런 얘기죠. 이런 뭐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집회 자유가 있다. 그쵸, 근데 코로나는 막지 못하다. 그럼 집회 네. 자유법을 정하냐? 코로나 때문에 막지 못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 도로 투자에 좀 관심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 이 도로 투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도로를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가 없는 땅을 도로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저같이 뭐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이거 도로 몇평 조금 뭐 10평 남는 거 사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저렇게 뭐 경매가 됐든지 뭐 도로를 없는 도로를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거든요. 그게 일확천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되고 항상 정식으로 전공법을 해서 내가 주장할 때는 판사님한테 주장을 해야 될 때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로 주장해야 그쵸, 되죠. 그쵸. 어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했을 때 판사님들 상대편은 민법을 갖고 덤벼들고 나는 건축법을 갖고 덤벼들었을 때 판사님이 이때 이건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쪽팔린 거뭘 하나 사갖고 OX 논리로 요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제 접근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작가님처럼 그렇게 뭐 맹지를 사든 뭐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좀 유형의 뭐 땅이랄까요? 이런 그러니까 게 제가 이제 판단한 것은 뭐 보게끔 되면은 도로는 없는데 통로가 있을 때에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해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5조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것도 있고 안 받으라는 것이 같은 법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땅을 샀는데 도로는 없거든요. 그럼 저 통로를 이용해서 내가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하면은 사게끔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로가 있는 땅을 좀 보는 그렇죠, 그렇죠. 거군요. 기본적으로 통로는 있는 걸 보는 거죠. 통로가 있는 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고 한 60, 70% 정도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 1년에 그럼 몇 건이나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아니, 좋은 저는, 물건이 다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네. 지금 그 매월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강의? 아니, 정식으로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0여 분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 60개를 그런 정도를 골라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설명해줘. 아, 다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풀이를 해주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한 6개월은 걸린다. 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면 이렇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정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이제 입체를 들어서 낙찰 받으면은 그럼 제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가장 적게 든 사례. 시트 투자금이 적게 든 사례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뭐. 왜냐면은 네. 제가 이 특수경매 중에서 네.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다 그러면 네. 그러면 5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민법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네. 거죠. 보면 네.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분권자는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네.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집에 살고 계셨다고 가정하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엄마도 1.5 자식들은 1.5 그렇죠. 상속을 네. 받았는데 실질적인 거주는 엄마가 거기서 그대로 하고 계시겠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 빚을 진다면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걸 사죠. 네. 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지분권자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분할해 주십시오. 네. 허무는 땅과 건물이 있는데 네. 판사님이 분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네. 이쪽 가져라, 저쪽 가져라 네. 이렇게. 근데 안방 가지라 그래? 건너방 가지라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아, 그러니까 그건 잘할 수가 없죠. 네. 그럴 때는 할 수 없지. 판사님이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요. 아... 그럼 그걸 다 팔으면 네. 거기에 살고 계신 어머니 누구네 집으로 가요? 자식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식들이 환영을 합니까? 아, 환영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네. 돈을 걷어서 아, 그 사는 거구나. 그때는 우리 집 다시 사는 아... 거죠. 사서 그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네. 살고 계십시오. 하기금 되니까 우린 빠져 500만 원 투자해갖고 1000만 네. 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되는데 500만 원 주고 사갖고 1000만 원을 다시 팔고 아, 빠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네, 거라요, 그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분 경매 사례 말고 진짜 작가님처럼 나도 이제 땅 뭐 약간 통로만 있는 땅 사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보통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은 네.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계신 가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3천만 원 정도 가지면은 이런 걸 좀 해볼만 하다라고. 아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럼 3천만 원 투자해서 3배 본다고 하면 1억을 버는 거네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너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네. 평균 제가 봤을 때는 연 봤을 때 한 15%. 15%. 그 뭐 취득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뭐 다 떼고 나면은 네. 연 한 15% 정도 수준이 네. 맞는다고 보고 네. 뭐 운이 좋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천 주고 사서 네. 1억 5천 주고 팔았으니까 뭐 네. 그런 거는 네. 극히 네. 일부죠. 네. 극히 일부죠. 뭐. 괜찮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극히 일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도로, 그러니까 뭐 통로든 이제 통로 도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이 보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낙찰을 딱 받았어요, 땅을. 네. 그 문제 해결하겠다, 뭐 케바케겠지만, 뭐 보통 이제 통상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 3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걸리면 맞습니다, 보면. 그럼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낙찰 받은 상태예요. 그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법과 조례가 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담당자한테 가서 1억 알을 이제 신청을 하고 네. 1억 알을 내달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하고 네. 하면은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네, 네. 만약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할 때는 네.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요? 그렇죠. 법과조례 이렇게 났는데 네. 왜 이거가 도로가 없다고 그러느냐 이건 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소송을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2, 3개월 내로 인허가가 나는데 인허가를 담당자에 따라서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 해줄 때 있겠죠. 안 해줄 때에 있어서 그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근데 그 책 사례 보면은 이제 담당자 처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니 내가 이제 가서 네. 조례를 가지고 네, 지금은 하고 네. 하고 하면은 그때서 바뀌어 갖고 아 좋겠다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죠. 많지 않죠. 한 10% 될까요? 10%도 어찌 잘 안 돼요. 아, 뭐. 대부분은 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설득이 되는 건데 네. 소송으로 가는 것은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막는 땅 주인이 있고 나는 막지 못하게 하는 주인. 그러니까 아. 공무원과 소송하는 것보다는 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내 땅이다, 너 막은 거 못 막게. 아.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러면 행정소송을 심판해가지고 거기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소송이 아니면 일반 소송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은 행정소송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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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진입로 앞에 어떤 땅 주인이 네. 내 땅이야 다니지 말고 막을 수 있고 네. 나는 여태까지 다니던 거니까 그대로 다녀 네. 그런데 나 못 다녀하면 뭐 바이더를 갖다 놓고 네. 자동차 갖다 막아놓고 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무원이 판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이제 공무원은 네. 그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럼 자기가 민법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자기가 가공을 할 수 없지 이제 정식 소송한테 처분행위 처분해갖고 네. 뭐 돌멩이 갖다 놓고 막아놨으면 막아놓은 거 못하게끔 해놓고 네. 소송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이야, 그렇군요. 그 작가님은 이제 그 수많은 건설 현장 경험 그리고 같은 그냥 직장도 다니시고 하면서 사례를 쌓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개념이 없이 네. 담당자가 이거 해오라 그러면 얘 그거 하고 저거 하면 얘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아 이런 법과 이런 조례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는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해서 아 그때는 이렇게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났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부딪혀 갈 수가 없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오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에 관한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원칙을 알면 돼요. 근데 그 원칙이 별로 그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왜 어려워졌냐면 이거예요. 보면은 62년대 건축법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와서 건축법이 뭐냐면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선악을 받아야 한다만 돼 있어요. 네. 그럼 사용선악을 받다 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네. 땅 주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다 도로를 사용선악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걸 지목을 도로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여기는 요만큼이니까 분할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네. 예전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도 70년도에 집을 짓는 것은 네. 지목도 그대로고 아, 분할도 안 돼 있고 네, 이런 것이 좀 오다 네. 보니까 그리고 한 5,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나 뭐 전부 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도 다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수나 받게 해 받게 하는 말 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네. 강제적으로 네. 사용승낙을 하면은 네. 건축법상 도로로 도로 대장이 기재를 해요. 아... 그때 그 후에 네. 만들어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11년 5월 30일 전서부터 네. 1962년서부터 만들어진 도로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많은 다툼이 나오게끔 되고 담당자도 판단에 의해서 네. 다르게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굉장히 그 법령들이 많이 써 있고 이제 사례들을 많이 써놓으신 거군요 책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도 보게끔 되면은 네.
도로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네. 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그럼 네. 제가 이럴 때는 이 여기 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네. 하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네. 지금도 많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어보고 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책을 읽어보면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물어보는 게 그냥 그렇죠. 너무 모르면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내가 답변을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몰라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010-4444-2069가 이제 네. 제 그 사무실 번호인데 네. 그런 것에 의문이 있구나 그러시면 네. 언제든지 전화로나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려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그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돈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그걸 답변해 준다고 무슨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뭐 1억짜리 해결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정식으로 내가 문제를 네. 봤을 때, 아,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건 소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럼 좀 뭐 내가 이걸 서서 가르쳐 주는데 네. 뭐 돈이 얼마큼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건 무슨 돈을 얼마에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지금이죠. 그냥 뭐든지 물어봐도 괜찮다. 아니, 물어보는 거 괜찮죠. 그리고 저야 뭐 가르쳐 주는 게 제 직업인데. 아, 네.